1977년 조지 루카스 감독의 스타워즈 4 새로운 희망이 처음 개봉하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부터 이번에 공개되는 아소카에 이르기까지 스타워즈 프랜차이즈는 지난 4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세계관을 구축해왔습니다. 작품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먼 옛날에 머나먼 은하계에서 라는 말은 비단 작품 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작품 외적으로도 들어맞는 문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8월 23일 단독 공개 예정인 드라마 아소카를 보기 앞서 스타워즈 세계관을 알기 쉽게 시간순으로 특히 스타워즈에 입문하지 않은 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 세계관의 핵심 요소들만 뽑아서 아소카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기원전은 BBY, 기원후는 ABY라고 합니다. 공간적 배경은 은하계, 그 안에서 수많은 행성이 공화국을 형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공화국을 지키는 존재가 바로 제다의 기사인데요. 요다, 윈두 등 12인의 평유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죠. 이들은 강력한 무기 라이트세이버를 들고 포스라는 공통의 힘을 사용합니다. 동양의 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싹이 보이는 존재가 포스 감흥자, 이들 중에서 제다이가 되기 위해 훈련하는 어린 유망주를 제다이 영링,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선발되어 제다이 마스터에게 지도받는 이를 파다완이라고 부릅니다. 제다이들은 열심히 공화국을 지키며 살았지만 이 공화국은 내부의 부패로 32 BBY 시점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죠. 영화 프리퀄 3부작 보이지 않는 위험, 클론의 습격, 시스의 복수가 바로 이 시기를 다룹니다. 그 중간에 클론 전쟁이 있고요. 요약하자면 공화국이 너무 넓어 변두리까지 무역이 잘 되지 않고 여러 문제가 야기되자 이익 기업 집단 무역연합이 만들어집니다. 무역연합은 자유무역구역을 휘어잡으며 세력이 무서울 정도로 커졌고 그들은 결국 나부 행성을 침공하는데요. 그렇게 발발한 사건이 바로 나부 침공. 그런데 이 사건의 배후엔 흑막이 있었죠. 바로 시부 펠퍼틴이라는 인물입니다. 나부 행성을 대표하는 공화국의 의원이면서 동시에 이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시스의 황제인 다스 시디어스였죠. 다스 시디어스의 모습으로 무역연합에 접근하고 쉬브 펠퍼틴의 모습으로는 관세법을 통과시키고 나부 행성의 파드메 아미달라 여왕에게 접근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수상을 몰아내고 자신의 권력을 독차지해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은하 제국을 세운 뒤 그 황제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1편의 부제 보이지 않는 위험은 바로 이런 거대한 음모를 암시하죠. 나부 행성은 육지에는 인간이, 물속에는 건간족이 사는데요. 인간 군대의 전력은 무역연합에 비할 바가 아니었고 건간족은 물속에서 우리끼리 잘 살자는 생각으로 육지의 사정엔 아무 관심이 없었죠. 나부가 점령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나부 침공이 발발하자 발로럼 수상은 제다이 마스터 콰이곤 진과 그의 파다완 오비안 케노비를 파견하는데요. 수도가 점령당한 상태에서 두 제다이는 파드메 여왕을 구출해 공화국의 수도 코러산트로 향합니다. 잠시 우주선을 수리아로 도착한 타투인 행성에서 포스의 균형을 되찾아줄 선택받은 자 아나킨 스카이워커라는 어린 노예를 발견하고 그를 제다이로 만들어준다며 대동시키는데요. 파드메 여왕은 발로람 수상 불신임에 투표하고 제다이들과 나부 행성으로 되돌아가 수중에 건간족과 동맹을 맺습니다. 혈투를 펼친 끝에 콰이곤 진과 다스 몰이 리타이어되죠. 결국 나부 연합이 승리하고 나부 행성은 다시 평화로워집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펠퍼틴은 최고 수상 자리에 오르고 자신 의 계획 첫 단계를 완수합니다. 이야기는 프리퀄 2편으로 넘어가는데요. 클론의 습격 1편에서 1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아나킨은 파다완으로 수련하며 부쩍 성장하고 파드메는 암살 위협을 받지만 아나킨이 매번 그녀를 구해주죠. 아나킨은 파드메와 사랑에 빠지고 결국 제다이의 금기를 깬 채 둘은 결혼합니다. 암살의 기원을 추적하던 오비언은 카미노에서 10만 군대가 생산됨을 목격하는데요. 이 군대가 바로 클론 트루퍼, 현상금 사냥꾼 장고 폐쇄 유전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복제 군인들이었습니다. 오비언은 장고와 결투를 벌이지만 장고는 도주하고 오비언은 그를 쫓아가다 두쿠에게 붙잡히죠. 이 두쿠 백작도 원래 제다이였지만 자신의 이상주의를 고심하던 중 다스 시디어스의 유혹에 넘어가 시스가 됩니다. 다스 티라누스가 되죠. 그는 분리파를 조직하는데 이는 공화국으로부터 무력으로 독립을 추구하는 세력으로 무역연합과 손을 잡아 세력을 확장하기도 합니다. 펠퍼틴과 두쿠 두 사람은 동상이몽으로 서로가 서로를 내심 이용하려고 했지만 펠퍼틴이 한수 위이긴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두쿠는 오비안을 회유하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아나킨과 파드메는 오비안을 구출하러 갔다가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하지만 윈두와 요다가 군단을 이끌고 나타나 그들을 구조해줍니다.
한편 펠퍼틴 행방은 공화국 회의에서 비상 전권을 부여받고는 클론 군대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펠퍼틴이 공화국에선 클론 군대를 만들고 다스 시디어스가 분리파 세력을 확장하며 공화국 대 분리파가 3년간 클론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이번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의 주인공인 아소카 타노, 이 드라마 시리즈는 그녀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는데요. 쉬리 행성의 토르그타 종족에서 강력한 포스 감흥자로 태어난 아소카는 어려서부터 초월적인 힘을 보이고 제다이 사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녀가 14살이 됐을 때 클론 전쟁이 발발하고 평의회는 그녀를 아나킨의 파다원으로 지정하는데요. 그리고 공화국군의 사령관을 맡기도 하죠. 아나킨과 아소카 두 사람은 성격이 맞지 않아 갈등하지만 첫 전투에서 승리하고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이후 자바더스의 아들 로타더 구출 작전도 성공하며 성장을 하고요. 아소카는 스승인 아나킨 그리고 동료인 렉스와도 막역하게 지냅니다. 처음엔 강력한 힘을 필두로 여러 적을 상대하고 전장에서 주요 승리들을 견인하며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는데요. 하지만 때론 의도치 않은 실수로 전선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복직했을 땐 다시 활약을 펼치다가 위기가 찾아오고 해결하며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제다이 사원의 격납고 폭발을 계획했다라는 누명을 쓰게 되고 아소카는 그곳에서 도망치는데요. 결국 붙잡힌 그녀는 유죄 판결을 받을 뻔하지만 아나킨이 무죄를 입증해주죠. 하지만 무고한 아소카의 마음은 떠버린 상태 제다이를 떠나 떠돌이의 길을 택합니다. 그러던 중 죽은 줄 알았던 다스몰이 만달로아 행성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해방해주기 위해 다시 아나킨과 합세하는데요. 분위기는 어색하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윽고 코로산테가 침공당했다는 전투 경보가 울리고 아나킨을 포함한 군대의 절반은 코로산테를 방어하고 아소카를 포함한 절반은 만달로어로 향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코로산테 이야기가 바로 프리퀄 3편 시스의 복수이고 클론 전쟁에선 두 번째 만달로어 사건을 중심으로 묘사를 합니다. 첫 번째 코로산트 이야기, 펠퍼틴 수상을 지키러 간 아나킨과 오비완, 거기서 두쿠 백작을 처치하고 죽여버립니다. 두쿠는 펠퍼틴을 믿었지만 그냥 소모된 거죠. 이어서 아나킨은 파드메가 죽는 꿈을 연달아 꾸고 펠퍼틴은 자신이 시스 황제임을 밝히며 포스의 어두운 면으로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다며 꾀어냅니다. 평의회가 경고하고 한편 오비완이 그리버스를 물리치기도 하지만 결국 아나킨은 시스의 편에 서게 되죠. 다스베이더가 탄생한 것입니다. 파드메는 쌍둥이 루크와 레아를 출산하고 사망하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죠. 렉스와 함께 만달로우로 간 아소카는 다스몰과 대결을 하는데요. 치열한 혈투 끝에 그를 제압하고 체포하죠. 그리고 코르산트로 향하는 동안 포스를 통해 아나킨과 윈두가 싸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스의 복수에 나오는 바로 그 장면이죠. 그리고 이를 렉스에게 알리러 가는데 그 렉스는 갑자기 아소카에게 총을 겨눕니다. 펠퍼틴이 오더 66을 발동시켜 모든 클론 트루퍼의 머리에 심은 칩을 발동하고 모든 제다이와 그의 준하는 위협적인 존재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달했기 때문이죠. 아소카는 함선 내 드로이드의 힘을 빌려 클론들을 상대합니다. 심지어 다스몰을 풀어주면서 클론들과 싸울 시간을 벌게끔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기지를 발휘해 렉스 머리에 칩을 제거합니다. 둘이 클론들과 대치하던 사이 다스몰은 따로 탈출하고 얼마 안가 함선이 추락하지만 아소카와 렉스는 기지를 발휘해 생존하죠. 지상에 내려와 클론들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아소카는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자 라이트세이버 하나를 두고 행성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은하계는 다스 시디어스의 계획이 모두 맞아떨어지며 오더 66을 기점으로 공화국은 무너지고 제국의 시대가 열립니다. 다스 시디어스는 원하는 대로 황제 자리에 오르죠. OBBY와 0BBY 사이 제국에 대항하는 반란군 그리고 제국의 멸망이 스타워즈 반란군의 주요 골자입니다. 31살이 된 아소카, 제국의 폭정을 견디지 못한 베일 오르가나 몬 모스마 의원과 함께 제국에 대항하는 반란군을 창설합니다. 아소카는 정체를 숨겨야 했기 때문에 때로는 에슐라란 이름으로 또 펄크럼이란 코드명으로 정부 통신을 통해 헤라 신둘라의 군대에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이들이 바로 스타워즈 반란군의 주인공 일행으로 고스트호를 타고 제국군에 맞서 고스트 팀이라 불리기도 하고 코드명을 따서 스펙터스라 불리기도 합니다. 오더 66에서 살아남은 제다이자 또 다른 리더 케이넌 제러스, 고스트호를 소유하고 조종하는 헤라 신둘라, 드로이드 C-10P aka 초퍼, 라산 행성 출신의 외계인 가라젭 오렐리우스, 폭발물 전문가 사빈 렌, 일찍이 부모를 잃은 고아였다가 케이넌에게 발견되어 파다완이 되는 스타워즈 반란군의 주인공 에즈라 브리저까지, 아소카는 이들과 함께 전투를 수행하며 목적을 달성해갑니다.
반대로 스펙터스를 처치하려는 존재가 있죠. 제국 세력의 스론 대제독이 지휘하는 제7함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국의 황제가 한 축에는 다스웨이더, 한 축에는 스론 대제독을 둘 정도로 아주 강력한 존재인데요. 하지만 스타워즈 반란군의 끝에서 에즈라 브리저와 결전을 벌이는데 둘 모두 하이퍼스페이스에 진입하며 생사가 불분명해집니다. 한편 아소카는 임무 중에 다스베이더의 정체가 자신의 옛 스승 아나킨이란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먹습니다. 이후로는 엄청난 무력을 선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시스 중에서 제국의 비밀경찰을 인퀴지터라고 하는데 이 인퀴지터들이 매우 강력함에도 아소카는 2대1로도 그들을 가볍게 제압하고 때론 맨손으로 인퀴지터를 제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소카는 다스베이더와 만나고 대결을 펼치죠. 둘 모두 큰 상처를 입고 모호하게 묘사되며 마무리가 됐는데요. 나중에 가서야 아소카는 사빈 렌을 찾아가고 둘은 사라진 에즈라 브리저를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이후엔 거시적인 이야기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점조직으로 활약하던 반란군, 고스트팀, 제다이 생존자 등 제국에 대항하는 세력들은 힘을 합쳐 반란연합군을 창설하죠. 스카리프 전투를 시작으로 제국군과 반란연합군이 은하내전을 일으키는데요. 초강력 무기 죽음의 별의 설계도를 훔쳐 승전보를 올리고 설계도를 분석해 야빈 전투가 발발하죠. 이것이 전체 시리즈의 4편이자 오리지널 시리즈의 1편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 야빈 전투를 중심으로 BBY, ABY가 나뉘죠. 3년 후 반란군의 공격으로 제국은 조금씩 타격을 입고 다스 베이더가 이끄는 제국군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며 호스 전투가 발발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전체 시리즈의 5편이자 오리지널 2편 스타워즈 에피소드 5 제국의 역습입니다. 부재에 걸맞게 거대한 제국의 강력한 역습이 매섭게 그려지죠. 계속되는 공격으로 위기에 빠진 레아 일행은 아슬아슬하게 도망치지만 추적을 거듭하던 다스 베이더에 의해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한편 요다에게 수련을 받던 루크가 이들을 구하기 위해 떠나고 결국 다스베이더와 1대1 대결을 펼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I'm your father, 내가 네 아버지다 라는 대사가 나오죠. 자신과 손을 잡아 황제를 죽이고 은하계를 통치하자는 다스베이더. 루크는 이를 뿌리치고 아래로 투신하는데 다행히 탈출에 성공했던 레아 공주와 합류하여 반란군 함대에 도달하며 후위를 도모합니다. 1년 후 전체 시리즈의 6편이자 오리지널 3편 스타워즈 에피소드 6 제다이의 귀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제국의 황제는 전보다 더 강력한 죽음의 별 2의 존재를 노출시키는데요. 연합군을 완전 끝장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 죽음의 별 2가 위성 엔도의 에너지장으로 보호 장벽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은 이 둘, 죽음의 별 2와 엔도 행성을 분리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루크는 다스베이더를 선한 아버지인 아나킨으로 되돌리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사실 다스 시디어스는 이를 모두 알고 대비해서 연합군에게 함정을 판 것인데요. 동시에 강력한 포스를 지닌 루크를 생포해 다크 포스의 세력으로 끌어들이고 연합군을 끝장낼 진짜 계획이 있었죠. 이런 판 위에서 반란군이 계획을 실행하고 엔도 전투가 발발합니다. 루크는 죽음의 멸투로 향하죠. 다스베이더를 만나 함께 황제를 무찌르자 회유하지만 다스베이더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3자 대면 루크의 다크 포스를 끌어내기 위해 분노를 끌어내기 위해 황제는 연합군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획대로 루크는 이성을 잃은 채 다스베이더와 싸웁니다. 다스베이더의 손목을 베어버리는데 자신과 같은 기계손님을 보고는 정신을 차리고 다스 시디어스 앞으로가 광선검을 버린 채 시스에 합류하지 않겠다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데요. 이에 다크 시디어스가 루크를 공격하자 다스베이더는 다스 시디어스를 죽이고 그 다스베이더는 부상으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로 인해 죽음의 별 2는 폭발하고 전세는 역전. 제국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지만 연합군 이제 신공화국군에게 자쿠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맞이하고 코로산트에서 은하 협약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공화국의 시대가 열리지만 여전히 제국 잔당이 역모를 꾀하죠. 이후로는 34ABY까지 신공화국이 유지되고 제국 잔당 나아가서 퍼스트 오더의 지속적인 견제, 그에 맞서는 저항군의 창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시퀄 3부작의 내용이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좋습니다. 아소카는 12ABY를 배경으로 주인공 아소카 타노는 40대 후반의 나이로 나옵니다. 본작에선 기존 만달로리안과 북오브 보바펫처럼 실사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로사리오 도슨이 연기하죠. 예고편으로 보건대 아소카와 사빈 렌을 중심으로 한 반란군, 스론이 지휘하는 제국 잔당 세력, 베일론 스콜과 신 하티라는 제다이 용병 이렇게 크게 3파전 양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광활한 우주, 치밀한 관계도 박진감 넘치는 액션씬, 실사 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내 아소카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 디즈니 플러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